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나 입대를 하면서 규칙적인 식생활은 자연스러운 일과가 됐다. 한 번도 틀림이 없는 정확한 3끼 식사 시간. 그래서 군대 오면 사회에서 고생하던 위장병도 낫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도진선 병장도 군대 생활에 적응하면서 만성적으로 알아오던 소화불량증이 사라졌다.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울 정도로 속이 편해진 것이다. 처음 3개월은 이제 선임들 말 듣고 네가 이렇게 하면은 네가 더 힘드니까 조금씩이라도 더 먹어봐라 해서 억지로 먹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억지로 먹었고 일병 달고 나서부터 이제 어느 날 아침인가부터가 이제 밥 먹는 게 너무 그냥 자연스러워졌고 그러니까 밥을 먹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밥을 먹게 된 것 같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위장관 생리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식사를 하고 나면 호르몬이나 신경조절의 변화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이것이 생체에 이용할 때까지 다 관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게 부수고 그걸 화학적으로 분해돼서 흡수돼서 우리 몸의 간이나 다른 데로 가고 잉여분은 간에서 저장하고 그 과정에 다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3주 만에 한가영 씨 집을 다시 방문했다. 다시 만난 한가영 씨. 안녕하세요. 전보다 표정도 밝고 건강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그녀에게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일까? 속 아픈 것도 많이 없어지고요. 그 얼굴에 살 많이 붙지 않았어요. 식습관 제대로 저기 하다 보니까 살도 많이 붙고 기분도 많이 좋아졌고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뒤 한가영 씨가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것은 규칙적으로 세 끼를 챙겨 먹는 일이다. 한 끼를 먹더라도 정성 들여 음식을 준비하고 균형적인 밥상을 차리게 됐다. 한눈에도 건강해 보이는 밥상. 반찬 한 가지에 딸아이 먹을 때 몇 숟갈 뜨는 것이 하루 식사의 전부였던 예전과 비교하면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다. 한가영 씨가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 받고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속이 아픈 거면 내 생활 패턴에 문제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한번 꼬박꼬박 먹어보자.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하게 된 건데요.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요. 한가영 씨는 작심 3일이 되지 않으려고 병원에서 일러준 대로 식사 일찌까지 쓰고 있었다. 식사 시간, 그때마다 먹은 양, 그리고 음식 종류 등을 기록하다 보니 고쳐야 할 점을 스스로가 더 잘 알게 된 것이다.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제는 어떻게 먹었고 언제는 얼만큼 먹었구나 그러니까 하면서 진짜 확실히 뭐 식사량도 많이 늘었고 기분 얼굴 표정 밝아진 것도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반신반의하며 시작한 식생활 바로잡기. 오랫동안 복통과 구토 속에서 괴로워했던 증상이 완화되면서 날아갈 듯 몸도 한결 가벼워진 한가영 씨. 마음까지 건강해진 기분이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영향을 주는 요인만 제거하면 충분히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다. 오랜만에 남편과 오붓한 데이트에 나선 이재현 씨. 7년 넘게 소화불량증으로 고생하던 그녀는 요즘 조금씩 건강을 되찾고 있다. 소원했던 남편과의 사이가 다시 좋아지면서 식후에 찾아오던 괴로운 증상들이 많이 줄어든 것이다. 뭔데? 더 화나야지 그러면서. 당신이 저 아내치가 너무나 화난 게 그래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대화도 늘었고 가슴 깊이 남아있던 앙금도 많이 사라졌다. 신혼초로 돌아간 듯 소박한 데이트의 재미에 빠진 부부.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믿음이 다시 두터워진 후
이지연 씨 마음에 가득했던 먹구름이 말끔히 걷혔다. 옷도 사주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한 게 소화가 더 잘 되죠. 왜요? 그런 때는 기분이 좋아서. 스트레스가 주 요인이었던 이재현 씨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도움과 더불어 병원의 적극적인 치료의 영향도 컸다. 겪었던 여러 가지 갈등이나 부부간의 어려움들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심리적인 치료가 함께 병행돼야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가족도 함께 치료에 동참해 환자를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필요하다. 되도록이면 두 분이 좀 같이 손잡고. 집안 가정이요. 예. 그 전보다 많이 그렇게 편해지더라고요. 예. 그런 게 더 또 좋아지셨죠. 예. 예. 자신의 증상과 자신의 감정 상태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요. 우울한 감정이나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같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정신치료나 상담치료를 포함한 치료와 때로는 뇌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약물치료, 특히 우울과 불안을 해결해줄 수 있는 약물치료 함께 병용이 되면 대개는 증상들이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모든 함께하는 이재현 씨 부부. 괴로웠던 식사 시간도 이젠 즐거운 한때가 됐다. 먹는 것이 편해지니 자연히 빠졌던 살도 다시 올랐다.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은 재밌게 살았죠. 몸이 이제 건강해졌고 어느 정도 건강이 치마가 살이 너무나 쪄서 걱정을 해요. 처음에 40, 뭐 한 2kg, 3kg 나갔었는데 지금은 61kg, 오늘 아침에 다뤄보고 61kg 나간다고 체격이 좀 적잖아요. 적은데다가 이제 몸이 살찐 게, 그리고 지금 살찌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 않는 시대라. 원인이 무언가, 위가 안 움직여서 오는 건가, 그다음에 적응의 장애가 때문에 오는 건가, 아니면은 심리사회적 요인 때문인가를 명확히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심리사회적 요인이라고 생각하게 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물론 소화기내과를 통해서 치료를 해보지만 그래서도 반응이 없다면 반드시 신체정신의학을 통해서 객관화, 과학화를 통해서 명확히 확인을 한 다음에 치료를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풍이 내려앉은 가을산. 조금은 유별나게 산을 오르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하다. 허봉만 씨가 이끄는 산악자전거 동호회다. 팀의 가장 연장자인 허봉만 씨. 56이란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활력이 넘쳐 보인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힘들어했다. 저는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 취향에 맡아서 우리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많이 오는데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은 이해를 많이 하지만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보는 그대로 그냥 나오는 그대로 말을 하니까 제대로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스트레스를 참다 보니까 신경성 위염이라든가 이정병 같은 것이 생겨갖고 제가 고생을 많이 해갖고 하루 종일 좁은 공간에서 쳇바퀴 돌듯 살다 보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쌓였고 내성적인 성격에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몰랐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취미 생활은 생활의 활력소가 됐다. 좋은 다식마야. 내가 자전거 타고 막 나가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근데 그동안에 쌓였던 것이 다 스트레스가 이제 거의 다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내가 이제 그날 많이 푼다고 봐야죠. 주말마다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부터 허봉만 씨는 일할 때 받는 스트레스에도 덜 민감해졌다.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것이다. 심리적인 변화는 건강으로 나타났다. 식사 때마다 쓰렸던 속도 편해졌고 복통도 사라졌다. 그전에는 먹고 나면 속이 더부르고 막 옆구리가 막 찔려 그러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어요. 일하면서 부부 사이에 다투는 일도 줄어들었고 오히려 전보다 더 돈독해졌다. 자체 건강만 하면 되니까
문제가 생길 때는 대화로 푸는 습관도 익숙해졌다. 자리에 하다시피